안녕하세요. 좋은바TV입니다. 여기는 저희 옆바 지인밭인데요. 이 밭은 서리태를 저희랑 같이 같은 시기에 심은 밭입니다. 근데 이 밭에는 순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풍성하고 서리태가 잘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순치기를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웃자랐고 키가 엄청 많이 자랐죠? 그리고 순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리태가 누웠습니다. 바로 서지 않아서 지금 겨순들이 또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누워있고 꽃도 벌써 피었습니다. 저희 밭은 순치기를 2차까지 해주었는데 아직 꽃도 피지 않았고 겨까지도 많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밭은 순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꽃도 폈고 겨까지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리태가 수확이 급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키가 크고 지금 마디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키가 크기 때문에 되게 간격도 큽니다. 이렇게 서리태는 이렇게 간격이 크면 서리태는 간격이 좁아야 서리태가 수확하는데 수확량이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간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서리태 수확량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치기를 해주지 않아서 간격이 엄청 크고 벌써 꽃도 많이 나와 있고 키도 엄청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순치기까지 마친 저희 밭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저희 밭에 왔습니다. 저희 밭은 2차 순치기를 2주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가 방금 전에 보신 밭과 다르게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았고 아직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마디 사이의 간격도 조금 적고요. 순치기를 해줬기 때문에 가지들이, 겨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가 웃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폭이 한 송인데 아까 보다 훨씬 더 가지가 많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지 사이의 그 간격도 순치기를 해줬기 때문에 간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저는 오늘 3차 순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신 밭은 키가 크고 웃자랐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밭은 2차 순치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아직 키가 웃자라지 않았고 이렇게 잔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쓰러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잔 가지가 많으면 잔뿌리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서리태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마지막으로 3차 순치기를 해서 2차 꽃이 피기 전에 3차 순치기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2차 순치기 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요즘 장마가 오는 바람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가지도, 장가지도 많이 나왔고요. 키도 많이 자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이 아직 피기 전에 3차 순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집게 가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낫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순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꽃이 피지 않으셨다면 서리태 밭에 오셔서 꼭 순치기를 해주시면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서리태 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꽃이 피기 전에 순치기를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치기를 3차 순치기까지 해주었는데도 서리태 줄기가 곁가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게 세 번을 잘라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밭은 순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셔서 웃자라서 쓰러지기까지 하고요. 키도 너무 많이 커서 마디마디가 간격도 크고요. 벌써 꽃도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밭에 가셔서 꼭 한번 순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봤던 밭은 키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옆에 끈을 세워서 쭉 둘러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순치기를 해왔기 때문에 웃자라지 않아서 이렇게 굳이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도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서리태 콩이 자라는데 수확량을 넓힐 수도 있고 좋습니다. 아직 순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밭에 오셔서 서리태 콩 순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